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저급한 이교의 풍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변화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다시 일어나 자신을 지배하게 하고 다양한 죗된 유혹이 신앙의 양심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젖던 노를 멈추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기 힘들 만큼 순식간에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성장이 멈춘 신앙인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 때에 믿음 좋았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처럼 저급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로 얻은 믿음의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지키며 사는 건강하고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더욱 굳게 붙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